오늘은 깻잎김치를 담가보려고 합니다. 깻잎 80장 준비했는데요. 요즘 깻잎김치 담가놓으면 향긋하니 입맛 사로잡죠. 이 정도 양이면 3인 가족 3-4일은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손질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깻잎 끝에요. 살짝 잘라줘야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꼭지를 깔끔하게 정리해 주세요. 이렇게 통에다가 물을 채운 다음에요. 식초 한 스푼을요. 이 물에다가 부은 다음에 이렇게 섞어주세요. 깻잎을 그대로 담가줍니다. 그 다음에 그릇으로 눌리줍니다. 이렇게 눌리갖고 한 10분만 놔두면은요. 살균 효과가 있고 잔류농약 제거가 잘 되거든요. 10분 기다리겠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그릇을 드러내고요. 물을 따라내야 됩니다. 물을 틀어놓고 하나하나 씻어줘야 됩니다. 이파리 뒷면을 잘 씻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씻었으면은요, 한번 탁탁 틀어줘야 됩니다. 완전히 이렇게 틀어주세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물기가 완전히 빠질 동안 양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양파 반 개 사용합니다. 양파는 이쪽 방향으로 반으로 나눈 다음에요. 이쪽으로 이렇게 썰면 됩니다. 이렇게 썰면은 딱 모양이 알맞게 나오죠. 이렇게 썰었으면은 양파를 분리를 해주세요. 쪽파 7가닥 사용합니다. 쪽파 굵은 것은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요. 홍고추 2개, 청양고추 2개 사용합니다. 설탕 2스푼, 고춧가루 4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진간장 4스푼, 멸치 액젓 2스푼, 매실청 1스푼, 매실청은 한 스푼이 딱 알맞습니다. 매실청을 많이 넣어보면요 시큼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기름 한 스푼. 깻잎김치는 오래 두고 드시는 거 아니라 3일에서 4일 정도 드시니까요 참기름을 넣으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수 4분의 1컵 정도 넣습니다. 생수가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통깨 한 스푼 정도 술술 뿌린 다음에요 섞어주면은 양념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양파가 들어가서 또 사각사각하니 식감도 좋고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양념이 잘 섞어졌으니까 바로 깻잎김치를 담아보겠습니다. 깻잎을 한 줌 지은 다음에요 맨 아랫장 있죠? 이걸 바닥으로 딱 합니다. 이렇게 두고 이제 한장 한장 양념을 끼얹는 겁니다. 양념을 너무 많이 묻히면은 나중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랐으면요 통에다가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제 향긋한 깻잎 향에 그냥 취해갖고 그냥 밥도 그냥 두 공기 뚝딱 해볼 것 같습니다. 드디어 짜지 않고 향긋한 깻잎김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요즘같이 입맛 없을 때 밥에 깻잎 한 장 싹 올려갖고 먹으면 쌈빵하니 맛있죠. 깻잎이 보이면 바로 사와갖고 만들어 보십시오. 다 먹을 때까지 젓가락을 손에서 놓지 못할 겁니다. 설레임이 가득한 4월도 마무리 잘 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대석 셰프였습니다.